안녕하세요. 위고 유고의 위고와 말리 유입니다. 유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대신에 저희의 객원 MC 말리우님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네, 전 말리우고요. 제가 사실 원년 멤버인데 한창 영상을 처음 찍을 때 바빠서 참여 못했던 거고요. 일정에 한가할 때는 항상 영상 같이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모습도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또 연남동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아는 연남동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더 남성스러운 핫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 연남 오락실입니다. 이름만 듣고는 술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소인 헷갈리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은 게임과 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레트로 게임 펍. 우리가 상상으로 아, 술 먹으면서 게임할 수 있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 게임이 무료라는 것. 위고 유고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느낌? 아, 바로 그렇죠. 바로 그런 느낌. 이닝 철권 뭐 레이싱 게임 보글보글 뭐 소닉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보드 게임까지 없는 게임 없고요. 심지어 다트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활동적인 게임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럼을 치는 기구라든지 뭐 마이크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구라든지 제 갖가지 게임을 다 즐겨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그냥 술집하고 게임기 들여놓으면 장사 잘 되겠다가 아니고 게임기를 들여놓으니까 게임기를 매개로 가게에 온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얘기도 더 나누게 되고 공통 주제가 생기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사장님께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게임기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레트로 게임펍이죠. 난 놀랐던 게 90년대에 나왔던 게임기가 그대로 있고 그런 게임들이 그 당시 TV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브라운관 TV 뒤에 이만한 거 진짜 구하느라 좀 고생하셨겠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옛날 건데 하드웨어는 요새 거고 화려하고 깔끔한 맛은 분명 있긴 있었을 거야. 근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다 레트로로 해놓은 게 나는 가게 분위기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우리의 감성에도 더 맞는 것 같아. 여기가 펍 있잖아. 펍이 퍼블릭 하우스의 줄임말이거든. 근데 여기가 이 게임을 매개로 이 동네 사람들 아니면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왜 퍼블릭 하우스가 된 거야? 그리고 게임하면은 내기가 빠질 수 없잖아. 막 옆 테이블이랑 게임해가지고 맥기.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우리도 왔으니까 게임 한번 하면서 내기 한번 해야지. 우리 또 위닝해야지. 지는 사람이 저기 있는 저 닭 모자를 쓰고 남은 촬영을 이마. 그래 남은 촬영 이마도 가자. 홀 페어플레이. 오늘의 경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더비 맨체스터 더비. 페어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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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페어스 들어가서요 세르요 아구에로 경기에 서서 당모자를 네 경기에 서서 당모자 쓰고 임할 건데요. 저기 음식 시켰어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두 가지. 아 먼저 커리 부어스트. 이름이 커리 부었다 이게 아니라 커리가 카레고 부어스트가 독일어로 소세지. 소세지 위에 커리를 얹었다 해서 커리 부어스트인데 위에 치즈가루가 올려져가지고 좀 더 짭조름한 맛이 나고 감자튀김에도 치즈가루 올라가 있어가지고 따로 뭐 안 찍어 먹어도 그냥 딱 간 맞게 먹을 수 있어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리는 안주. 원래 맥주 안주는 약간 짭조름해야지 맛있잖아. 그래야 그리고 맥주가 더 들어가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옛날 닭강정. 이거는 추억의 문방구 닭강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여기만의 소스 맛 때문에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 땅콩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가지고 식감도 살려주고 고소한 맛도 낼 수 있는 그런 안주. 저희가 주문한 맥주 레드랑 맥주예요. 펀팩트! 이름에 레드라는 게 들어간 것처럼 다른 맥주보다 더 붉은 빛을 띄고 있고요. 네가 보기엔 어때? 더 붉은 것 같아? 훨씬 붉어. 훨씬 붉은색을 띄고 있죠?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편의점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맥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외국 맥주인가 하실 텐데 이건 오비에서 생산하고 있는 맥주예요.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병맥주나 캔맥주로도 유통이 됐던 맥주라고 하는데 지금 생맥주로만 줄었다고 하고요. 맛에서 가장 차별점은
씁쓸한 맛이 강해요. 근데 씁쓸한 게 기분 나쁜 씁쓸함이 아니라 이게 안주를 먹고 나서 이 맥주를 마시면 입안이 되게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이 이 쌉쌀한 맛이 그걸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아, 맞네. 각설하고 먹어보자. 카레가 이렇게 묽은 카레가 아니라 되게 딱 붙어 있네요. 수에 되게 약간 쫀쫀한 느낌. 약간 굵은 게 아니라 된 느낌. 그래서 계속 흐르지가 않고. 이거 그거잖아. 옛날에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이렇게 돌려갖고 뽑아 먹던 건데. 아, 오락기에 돈 넣고? 어, 응급도 막 나오고. 어, 이거 나오고. 이거 이름 뭐였대? 나 이거 알아. 깨돌이. 어, 깨돌이. 깨? 옛날 느낌 느껴보라고 이런 것도 다 일부러 준비를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먹는 거 인스타에 올리시면은 사장님이 여기 이 세트 문방구 세트가 해야 되나? 추억의 과자 세트를 주시는데 피카츄 돈가스랑 어렸을 때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던 것들 뭐 포장마차 생각나고 문방구 생각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올리고 태그를 하면 제공해주고 있어요. 옛날 게임, 옛날 먹거리, 현대 먹거리까지 다 즐기고 가는 거지. 진짜 좋은 거지. 이거 먹어보니까 어때? 난 맛이 되게 기본에 충실한 맛이라고 생각해. 나는 치킨 요새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 특이한 게 뭐 스노우윙, 뭐 다리만 쓴 거, 날개만 쓴 거. 근데 난 항상 기본적인 그냥 후라이드랑 양념만 많이 찾는 편이거든. 난 이게 그 양념치킨 맛에 진짜 잘 맞는 맛 같아. 난 진짜 맛있어. 지난 편부터 밀고 있는 내 직관적인 맛 설명.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옛날에 먹던 그 문방구 닭강정의 맛에다가 약간 더 새콤하고 약간 더 마늘 맛이 나는. 그치, 마늘 맛 너도 느꼈지. 양념 맛이 나는 그때 그 치킨은 살 없는 뭔가 느낌이었다면 이건 살이 많으면서 양념 맛이 물씬 나는. 맞아, 옛날에 우리가 가볍게 막 사먹는 콜팝 치킨 이런 거는 확실히 순살이 많이 들어간 치킨인 것 같아. 저는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 난 네 개의 특화된 공간이라고 보거든. 난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친한 친구들 우리끼리 와서 막자지껄 미친놈들처럼 노는 거. 어떤 무리가 되더라도 정말 풍타 이상은 될 것 같아. 너가 그렇게 많은 범주의 사람들에게 추천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찍었던 공간들은 대부분 한 20대 한테가 추천을 했다면 이 공간만큼은 30대한테도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레트로 게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맞아. 감정을 여기서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레트로는 우리가 막 7살, 8살 때 레트로인데 가장 게임을 즐길 만한 나이 때에 즐겼던 게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란 말이야. 그래서 너 이 생각은? 30, 40대한테도 추천하는 공간. 난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보통 이상은 할 것 같은 공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위고유고 코고 리뷰 연나무락실 고고! ...는 거의 만 가지 가까운 게임이 다 들어가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맛있어. 근데 진짜 우리가 아는 게임들 메탈 슬러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피파보다 이게 더 익숙했을 거야. 이게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싱가 우바. 되게 재밌는 게임은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기계로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바로 또 옆 게임은 철권 중에서 제일 명작 철권 태그. 아, 캥거루 생각나. 크레이지 택시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지. 크레이지 택시 이거 막 미션 깨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또 조이스틱으로만 하는 게임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근데 막 여러 가지 기구들 사용하는 게임 막 닌텐도 위 같은 경우에는 막 직접 자기가 몸으로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운동 게임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유일한 유료 게임 다트. 다트 그래도 판당 1,000원 정도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놀랐던 거 바로 이런 거. 이거 진짜로 우리 진짜 애기 때 막 잘 사는 친구 집에 있었던 그런 게임. 우리 집 그런 게임기. 근데 이게 이런 게 진짜 메트로 느낌을 나는 진짜 많이 주는 것 같아. 저희랑 나이가 동갑인 게임. 이건가? 저건 아니야? 저 안쪽에 있는 거? 이거 저건가? 저거 진짜 안쪽. 얘도 못지 않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자세로 하는 게임인데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뭐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게임했나요? 둘러싸고 막상 하는 사람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때 느낌 살리려고 이렇게 작은 게임기도 갖다 놓으셨는데 요게 또 하는 재미가 보글보글 있고 봤어? 이것도 진짜 진짜 그 옛날 콘솔? 응. 그래가지고 뭐 버튼도 몇 개 없고 그냥 완전히 딱 이 게임만을 위한 게임. 메가드라이브인데 이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계들에서 플레이하는 게 또 그게 추억 불러일으키잖아. 향수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레트로 느낌을 완전 살린 거지. 만약에 요새 기계 옛날 게임 돌리고 있었으면 난 이만큼 안 살 것 같아. 엄마 안방 들어가자마자 게임 좀 해도 돼? 이런 거 막 생각나고. 그리고 이거는 롤챔스를 주로 중계해주는 스크린. 그래서 계속 롤 경기들이 나오니까.